에잉 기물링 님들 근데 저 당분간 캠 안 하면 안 돼요? 아니 머리 깎았는데 머리 짧게 깎아달라 그랬거든? 아니 이거 아니 머리를 내가 짧게 뒷머리랑 싹 조져달라 했거든? 근데 그 여기 이렇게 짧게 깎았는 미용사가 여기 앞머리 세우래. 어! 그래 하고 이렇게 왁스 발랐을 때 괜찮았는데 집에 오니까 또 아니네. 몬스터님. 아니 저 근데 원래 미용실 가면 짧게 자르거든요? 가기 싫어가지고 한번 갈 때. 18,000원짜리 머리면 오열했다. 앞머리를 토치로 찢어서 태우냐? 아 캠 끌 거야. 삐졌어. 해지 삐졌어. 짜증나. 저는 고맙습니다. 아 이거 그만 털어. 이거 노잼이야 이제. 존나 오렸어. 네, 좀 깔끔하지 않아요, 님들? 이 새끼 머가리 왜 이럼 키키키읗. 야 기모리 해봐 새끼야 키키읗. 기물잉. 지환님 취직 성공해서 목요일부터 출근하게 돼요. 물결표 주중 본방은 이제 못 챙겨보겠지만 주말 본방은 꼭 챙겨볼게요. 아이고 강민혜님 아이고. 기물잉. 아니 오늘 또 투베럭 열일하네요. 아유 감사합니다. 투팩에 대가리로 애드온까지 달아버려. 지환씨 안녕하세요. 7,000원어치 기모링 해주세요. 아 고맙습니다. 아니 오늘 사실 한 50분에 킬라 그랬는데 캠으로 내 얼굴 보면서 아 뭔가 애들이 존나 놀릴 것 같은 거야. 고민하다 2시에 켰는데 아. 지환씨 어제 쉬면서 뭐 하셨어요? 어제 쉬면서요? 누워서 방송 봤어요. 일단 밖에 나가서 머리 잘랐거든? 원래 가던 데 말고 좀 기분 전환할 겸 딴 데 갔는데 그 미용사님이 그거 머리 짧게 해달라니까 올리래. 오케이. 이거 올렸는데 물론 그땐 괜찮았거든? 근데 멋있었어. 오늘 머리에 부상인가요? 감안하고 볼게요. 예. 지환님 옆에 일진 자고 있었는데 문 열고 나가다가 일진 끼워서 사대기 맞았는데 안경 날라가서 주우러 갈 때 아, 울컥했어요. 위로 좀 해주세요. 그거 내 얘기잖아. 중학교 썰 풀 때 얘기했던 거잖아. 지환님 머리 인간 콘돔 컷인가요? 성공률 100%일 듯. 머리 길었을 땐 몰랐는데 밀고 나서 이마 보니까 탈모끼 있네. 아, 탈모 없어요 근데. 그냥 여기 머리가 없는 거임. 안 빠져 머리. 없다가도 찾아오는 게 탈모. 근데 탈모 일 수도 있어요. 롤하다 걸렸을 수도 있어요. 10개 감사합니다. 아, 삿발은 안 해요 저. 삿발은 에바야. 저 훈련소 막 나왔을 때 애들이 에테몬이라고 존나 놀렸거든요. 그래서 진짜 다시는 삿발 안 하려고. 아 비웅신 허! 짜씨! 되었습니다. 뭐하냐 얘네? 잡을 텐데. 어머니죠. 아, 귀신 같은 새끼 진짜. 아이디 봐. 무슨 옥타곤 킥스남이래. 진짜 개 때리고 싶네. 너 헤헤 니즈라라고 이거 쿨진이야, 쿨진. 대극혐이야. 옥타곤 킥스남 VS 옥타곤 콘돔남. 아, 이거 고맙습니다. 이분 똥 지환이 머리 위에 있네. 뭘 다딱이야. 야, 씨발 다이아 사라가 다딱이라 그러니까 존나 역겹네. 다이아 사는 다이아 아니야. 플래티넘이야, 플래티넘. 와, 개역겨. 아, 야, 빨리 막아 막아 막아. 아, 이걸 왜 써? 빨리 막아. 왜 안 막아? 뭐해? 와, 이런 씨발. 와, 애들 진짜 멘탈 레전드다. 막긴 뭘 막아. 키키엔 미용사부터 막았어야지 키키엔. 저는 고맙습니다. 아, 저 럭셔리 신고 존나 안 하네. 어제 운행동에서 지환이한테 아는 척했는데 방송서 좀 놀아주니까 같은 찐따로 보이냐며 저리 가라고 하길래 울면서 지내었다. 뭔 소리예요. 운행동 안 갔는데 어제.
고객님 이 머리는 공유라서 되는 건데 꼭 하셔야 해요. 아니 안 그랬어. 짧게 잘라달라 했어요. 그냥 다 조져달라고. 진짜 조졌네. 오빠 저 어제 머리 자른 미용사인데 톡 좀 봐주세요. 어 체리나 왜 연락하지 말라니까. 아 진짜. 아 여기 구간 듀얼 올려야 되나? 혹시 지금 부캐인데 자기 부캐가 다이아 사다 하시는 분 있어요? 안 되겠는데 혜지 이거 기사님 구해야겠는데? 실버 인 안 되냐고요? 그거는 게임 시작도 안 돼요. 죄송한데 좀 엔드 게임 또 보고 싶네. 마름네. 유튜브 영상 보다가 생방 처음으로 와봤어요.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아유 반갑습니다. 아 생방 처음이시라고. 아 자주 오세요. 유튜브 유입 있어요 님들. 지화님 브라야 키키의 또 속냐 지화. 유튜브 유입이 어딨노? 있어요. 무시하네. 아니 니네는 씨발 오후 3시에 저격하냐 진짜. 와 레전드네. 안 하면 위치 다 찍어준다고? 아니 평일 오후 3시에 저격하네. 진짜 인생 레전드다 진짜. 위치를 왜 다 찍어줘요 킨드레드님. 너무한 거 아니야? 너무 양아치다. 자 핑 다 찍어주면 진짜 개새끼다 진짜. 아 근데 누굴 죽이지 마. 저 사람이 방탄한 거지 저분 어머니가 방탄한 건 아니잖아요. 너무 그렇네. 싸우면 돼요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네임스 에휴 킨드레드 병신 방풀하면서 존나 못하네. 나가 뒤져라 이거 씨발로 병신. 듣고 있지? 어.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어. 아 왜 내가 맞아 이걸? 아 나 정화구나. 아 힐인 줄 알았네. 아아 아, 정화 써 아 진짜. 아 이거 왜 내가 맞아. 아 존나 억울하네. 아 이 튀어나온 거 존나 거슬리네. 앞머리 내려볼까? 앞머리 내리면 개찐다 이들. 안되네. 주요일에 무슨 일이 내려가네. 있었길래 머리가 그래요. 앞머리 내리니까 직원 마렵네. 아키키엣 고맙습니다. 천원 고맙습니다. 사기다. 저 저거 재작년까지 갔었는데 덤페. 진짜 덤페 가면 의자다리 막 부러져서 바꿔주고 그러나요? 저 그거 옆에서 봤어요. 그 저희 길드원이었는데 의자 이렇게 앉다가 그냥 진짜 그냥 앉아있었거든? 갑자기 의자 부서져 파편 날라가. 그거 맞은 사람도 있어요. 그 플라스틱 의자 알죠 님들? 그 편의점에 자주 놓는 의자 있잖아. 그거를 오직 무게만으로 부셔요 그걸. 진짜 감사합니다. 나도 처음 봐서 태어나서. 그래서 그 다음년도 덤페는 땅바닥에 앉혀놨어요 애들 의자 없이. 저는 고맙습니다. 섹스 깜짝아. 아니 왜 다른 방에 이런 거를 해. 진짜 창피해. 깜짝 놀랐잖아. 미치겠네. 아니야 진짜. 야 에바야 너무 민폐인데 이거? 아 진짜 죄송합니다 혹시 보고 계시면. 내가 이래서 다른 방 호스팅 못해. 쓰레기 봉투 놓고 간 것 같아서. 이러다 트위치에서 박제당하게. 아니 이게 원래 그 트위치 봐봐요. 트위치에서 저 트위치 봐주시는 분들 감사한데 착한데 그 카카오에서 뱀 먹고 트위치에서 이 사람들이 문제야. 이 위에 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밑에가 어? 이게 이것 때문에 사실 쓰레기 봉투거든? 왜 다른 방 호스텔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. 아니 만물 실수설이 아니라 애초에 제 방에서 밴 당한 것 자체부터 그거 인간 실격이에요 그거 진짜. 님들 탓이 아니라 밴 당한 사람들 탓이라고 지금 말하잖아. 님들은 착하니까 지금 채팅 치고 있잖아요. 저한테 블랙 나가는 사람 블랙. 그래서 우리야 카카오야. 전 둘 다 좋죠. 미니언 생성까지. 님들 근데 머리 괜찮은데? 보니까? 부러워서 그러는구나? 이 캠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. 거울은 괜찮아요 님들 이거. 아 달아 이거지. 울주영 팀은 에반데 키키키읗 원딜쉑 루시안 승률 41% 디그 끝. 아 저도 봤어요. 근데 이 루시안 잘하던데요? 저 솔랑에서 많이 봤는데 이 사람 진짜 잘해. 아니 진짜 타워. 근데 머리 보다 보니까 좀 멋있지 않아요? 그 이상은 아니다. 아님 말고. 아? 와씨. 하아! 아 미녀
진짜 길막됐어. 아 씨발. 아니 이거 사는 건데. 아 진짜 어이없네. 아, 이틀만 계세요. 적응 될 거니까. 어쩔 수 없어. 이미 잘랐어. 자른 머리 다시, 이건 할 수 없잖아. 아, 근데 내가 코 크다 의식을 안 했는데 어제 머리 자르는데 자꾸 이렇게 머리 떨어질 때 코에 부딪히더라고. 치아! 아, 방금 무시한 캐리다, 이건 솔직히. 눈썹은 일일이 화가 나. 좀 가릴게요. 저격이 무슨 판마다 있네. 안 닮았어. 나 훈련소 막 나왔을 땐 닮았었는데 근데. 아니. 어떤 미친놈이 이거 여기 왜 올렸어? 이거 빨리 내려. 고소합니다. 아니 씨발 이거 포우 왜 올려? 아니 포 아니. 아니 지금 아까 없던 게 여기 있네? 아니 포우 켰는데 익숙한 게 여기 지나가잖아. 빨리 내리세요. 고소할게요. 진짜 내려요 빨리. 이런 식으로 나오면 쥐바고 걸 수밖에 없어요. 그냥 영원히 못 보는 수밖에 없어. 제 방에서만 해주세요. 제 방에서. 다른 방이랑 다른 홈페이지 올리지 마. 저거 진짜 민폐야. 아 나는 괜찮은데 민폐야 민폐 진짜. 님들 이거 안 웃긴? 웃긴데? 아 님들 너무 감정이 메말랐다. 아 님들 인방 너무 오래 봤어. 이거 여기서 인싸들 여기서 웃었다. 니 머리가 더 웃기다. 그것도 맞아요 사실. 근데 아니 저도 근데 그거 느꼈어요. 저번에 엔드게임 보러 갔을 때 나만 못 웃는 사람 장면 되게 많았어. 이게 지환이 형 방송 잘 보고 있어요. 이번 제 저녁이 될 거란 삼각 김밥 가격이에요. 아 정말 고맙습니다. 밥은 드셔야죠. 아. 삼각김밥은 또 전주비빔, 참치마요 이런 거. 유두도 맛있어. 유두. 아 유부. 유부. 지환님 이거 제 전재산인데. 제가 유부초밥 진짜 좋아하거든요. 김밥 유부초밥 고르라고 하면 소풍 갈 때 무조건 유부초밥. 유부. 유부초밥. 어떻게 듣는 거야? 진짜 역겹네. 유부초밥. 지환 씨. 야 저 말을 왜 써? 어? 씨발 이걸 못 따. 너 근데 노랑 시티는 언제 배신할 거냐? 동출이라 구독을 못 하잖아. 저도 구독 만들고 싶긴 한데 아직 전 카카오가 좋아요. 카카오가 좋기보다 카카오팟 사람들이 좋아요. 아노랑 시티 손절해도 볼 사람은 볼 텐데 뭐 하러 침몰하는데 계속 하고 있냐? 여러분 선장은 배를 버리지 않습니다. 근데 물론 월 500 준다고 하면 바로 오지. 그냥 빤스 다니고 오지. 뭐 간다고 말도 안 해. 아 뭐야 잠깐 카카오파 꺼졌네. 잠시만요. 아 이거 지맘대로 꺼질 때 있어가지고. 아니 대신이 아니라. 아니 진짜 지맘대로 꺼진다니까 이거 카카오파 무거워가지고.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. 고맙습니다. 내 보고는 있어. 배신 성공. 이제 이런 상황 몇 번 만들다가 자연스럽게 배신해버리자.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. 어 저거 먹어야 돼. 아! 혼내지 마 씨발. 내가 이거 먹으려고 집에 안 갔는데. 요새 진짜 미쳤어. 정글러가 언제 CS를 탑네. 아니, 근데 화낼만 하잖아, 근데. 아, 레드 준다고? 아니에요. 바꿔 먹을게. 오늘 방송 재미있네요. 김오리 중국어 버전으로 해주세요. 김오리. 아, 고맙습니다. 그런 건 없어요. 네. 중국어 못해서. 네. 아, 중국어 몰라. 저 하우츠밖에 몰라요. 패드립이랑. 야 잉 차오니마가 뭐야. 그 에바야. 중국 팬분들 있을 수 있어요. 제 방에. 주연이 이 새끼 도파 닉도 백기더만 도파 헤어스타일도 따라하네. 고맙습니다. 아 걸렸네. 어쩐지 실력도 도파 같아졌어요 오늘. 그래요? 오늘 좀 근데 자랑이나 하죠. 캐리 10캐리.